요즘 대부분의 일반 주택에는 주택 주변에 데크를 설치합니다. 그 이유는 좀 더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. 그러나 데크는 2, 3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테인을 발라주어야 합니다. 그래도 데크를 설치한 지 2년 정도 지나면 굵은 목재 데크에는 실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이것을 방치하면 실금이 점점 굵어지고 그 속에 빗물이 들어가 데크가 썩게 됩니다. 또 웅이가 있는 부분은 처음에는 웅이 주변에 실금이 생기지만 얼마 지나면 웅이가 떨어져 나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. 오일스테인을 칠하면 데크의 실금이 굵어지는 속도는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오랫동안 데크를 사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데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은 외장 실리콘을 데크의 실금 부분에 칠하고 그 위에 오일 스테인을 발라주는 것입니다. 외장 실리콘이 실금 사이로 빗물이 스미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. 물론 3년에 한 번씩은 이 작업을 계속하셔야 데크를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저희 집은 집의 앞부분과 옆부분에 데크를 설치하여 사용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외장 실리콘을 이용한 데크 관리법으로 지금도 데크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데크 관리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